최근 강남 인근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최근 SNS에 강남역 식빵녀 테러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으로 추측되는 한 사람이 뒤쪽 문으로 들어오더니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집니다. 식빵을 맞은 A씨는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을 쫓아가는데요. A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 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A씨는 댓글에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이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 라고 적었습니다. 댓글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이 묻지마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다며 분노했습니다.